이제부터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을 괴물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불리는 것들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담에서부터 싸움 중지 끝에는 장의사까지 뭐든 받아주는 탐정사업 이른바 괴물상이라는 것이다. 제 부모는 짐승인 거네요? 카바네군이 같은 반우니까 신경 쓰고 있는 거지? 보통 부모라는 사람들은 아이와 떨어지게 된다면 먼저 그 애를 찾으려고 한다고! 부모님과 만나고 싶니? 데려간다는 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잖아? 우리랑 똑같아. 내 인생에도 어제까지는 빛이 없었어. 하지만 이누가미 씨가 불을 밝혀주셨어. 그러니까 그 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. 카바네! 아키라! 이나루님은 진짜 엄마 같은 사람. 고아하니 너도 여우냐? 이것만 있다면 모기 인간은 필요가 없는 거라고. 카바네는 우리 형과 조금 닮은 것 같네. 형! 밤은 인간이라는 것 따른 잊어버려. 본능에 따르는 거. 움직이지 말아주세요. 카바네는 망설이지 않아. 그러니까 강해. 괴물사변 2021년 1월 10일 TV 애니메이션 방영 개시.